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보조를 다 얻었어요. 테린의 가게에 들려서 루피를 좀 쓸까 합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게 없네요. 폭탄 16개네. 폭탄을 좀 살까요? 열매는 하나만 사면 끝날 것 같은데. 더 이상 가질 필요 없어. 그쵸? 못 사죠. 폭탄이나 사죠. 30개에 30루피. 오, 엄청 싸네요. 일단 바다로 나가기 전에 여기가 북동쪽이니까 바람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나저나 회오리를 다시 만나서 탄으로 때려줘야 되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저 앞에 있는 섬은 뭐지? 저 옆에 있는 섬은 또 뭐고? 저주가 풀렸는데 아직 밤입니다. 이제 또 낮으로 바뀔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바뀌겠죠? 오, 거대 폭풍우가 나온 걸로 봐서는 한번 다시 도전해 볼 만한데요. 그나저나 여기는 어디지? 내려서 섬 좀 보고 이동할까요? 여기도 식물이 안 크고 있네요. 여긴 테이블인 것 같고 스위치처럼 보이는데 딱히 밟을 수 있어 보이진 않고요. 면은 불은 그대로 뭐가 달라지는 거지? 루피는 지금 너무 많아서 여기 스위치가 있네. 여긴 지금 못 올라갈 것 같고. 비석인가? 이 섬에 스위치 4개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경고를 깬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것이다. 하나, 두 개. 저쪽 끝에 밟는 게 하나 있었고요.
바나나는 또 어딨어? 아, 이쪽에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뭐 밟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뚝 같거든요. 망치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회오리로 가보죠. 아, 저기 팻말이 있네. 남쪽 녀석, 요정숲은 여기서 동색이 있다. 저 어차피 뭐 물떠오르는 이벤트라 딱히 보고 싶지 않아요. 또 왔습니다. 안 맞았나 봐요. 너무 높은가? 어딘가로 왔는데 딱 봐도 섬이 여기죠. 뭐 가려던 곳이 바로 아래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폭탄 4개를 썼는데 실패했어요. 태풍이 보이네요. 회오리. 저기 앞쪽에 뭐야? 점프했는데 부딪혔네요. 여기 앞쪽에 물고기가 보이니까 먹이를 줘서 해도를 좀 얻고 섬으로 들어갈게요. 뭔가 삼각형인데 삼각김밥인가? 못 들었는데 어? 물고기 어디 갔나 보네. 에이, 아까운 먹이만 날렸네. 그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많지. 삼각섬. 그나저나 물고기가 또 언제 저기까지 갔죠?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간호이 와서 가져가는 거 아닌가? 저쪽 섬은 못 올라가겠고요. 저기 움직이는 건 보물탐사선인가? 동쪽 섬 아까도 본 것 같긴 한데 여기 내려놓고 다시 폭풍 속으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또 올라오시네. 높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어디로 보내주셨지? 가까운 곳이면 좋겠는데. 바로 옆쪽에 가면 되겠네요. 3개를 넣으면 하이라의 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냥 추측이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물고기가 대충 이쯤 뿌리면 남쪽에 있는 바다 위에 있는 허름해 보이는 배. 여기서 남쪽에 있는 얻은 거네. 저번에 그 배에서 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잠수함. 태풍이 보는 걸 보니 또 오셨나? 배우리? 아무튼 병은 얻었어요. 숲의 보호기였던 것 같은데 저기 싸긴 해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전투를 안 해서 그러지.
쓸 때는 많거든요, 사실. 뭐지? 폭풍은 폭풍인데. 자, 여기는 서쪽, 서남쪽, 남서쪽이니까 일단 바람을 또 바꿔주고요. 하늘에 별도 떠있네요. 이게 나비인가? 나비처럼 생기긴 했는데 별자리 잘 몰라요. 조금 이쪽으로 틀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회오리가 왜 안 나왔을까? 게임의 절반이 이동이에요. 절반보다 더 많은 게 이동이죠. 본격 배타는 만화. 그거 아니지. 배타는 게임. 대항해 시대 뭐 이런 느낌인데. 옆쪽의 섬은 뭐지? 아까 찍긴 했는데 암흑의 섬. 여기는 아까 찍은 섬이 아니고 여기겠네요. 삼각섬. 삼각섬 사이에 일쯤에 하이랄 성이 가라앉아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앞에 있는 섬이 마지막으로 가해 섬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놀랐네. 자, 물고기가 오른쪽에 있네요. 근데 뭐가 날아다니는 느낌인데. 날아다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들인 것 같아요. 내렸고요. 마지막 보조를 올려놓겠습니다. 신주에다가 신주. 이 자부님한테 얻은 신주인 것 같고. 깨지나요? 이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데. 어, 깨졌네. 오, 뭔가 귀여운
귀여운 아가씨, 요정. 오, 드라이퍼스. 도대체 얼마나 나가는 거야? 시련의 장소. 참고로 위치는 이쯤 됩니다. 주변에 물고기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안쪽에 있는 저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짭. 후라이랑 호스. 팅크의 섬을 찾아야 되는데 이따구로 생겨가지고 근데 저기 풍차면은 여기거든요. 타우라서 이쯤인가? 일단 들어가죠. 먹기나 한번 줘볼까요? 이것도 먹나? 아, 이거 갈매기 조정용이구나. 점프를 잘해서 거기를 선물로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성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추진력이 없어요. 바람의 노래를 써서 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해시령. 시내탑 안에 들어왔고요. 일단은 어디? 물이 차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다 막혀있거든요. 넘어갈 수는 없어 보이고. 반대쪽도 한번 가볼까요? 폭탄 때문에 그런가? 시야 조절이 안 됩니다. 폭탄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이쪽은 지금 철물로 막혀 있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온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도 한번 탄을 날려보는데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인 인프가 물이 계속 나와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왼쪽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좀 미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